안녕하세요. 세미홉TV 널 위한 명의는 오늘 주식회사 리코넵스와 함께합니다. 잠시 리코넵스 기업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리콜랩스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저희 회사 그렇더라고요.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과 이미지를 기반으로 증강현실에서 구현 가능한 3D 콘텐츠를 변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카카오, 네이버 등을 포함한 투자 기관으로부터 한 60억 정도의 규모를 투자 유치한 스타트업입니다. 그 리콜랩스는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3D 모델링을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고요. 저희가 2019년도 11월에 설립 이후에 한국 콘텐츠 진흥원, 그다음에 문화기술 연구 개발 사업 선정이 되고 중기부 팁스 프로그램 선정 등 각각 공공기관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저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는 사업을 확장해서 예술품 거래 사이트 핀즐 사 등과 이제 협업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이나 네이버 AR 가구 체험관 등 메이저 기업과의 협업을 진행하면서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와, 대단한 회사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60억이나 기업 투자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회사가 신용도 그렇고 훌륭한 회사인 거죠? 네,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뭐 감사하게도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저희 예술품 같은 거는 이제 뭐 장르가 다 있지만 사실은 2D도 있고 3D도 있거든요. 근데 2D 같은 거를 3D로 재현이 가능한가요? 2D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여드리는 거는 2D일 텐데요. 이 2D를 AR 뷰어라고 해서 AR 뷰어는 어그리멘티드 리얼리티라고 좀 생소하시죠? 그 핸드폰에서 본인의 작가님들의 이 작품을 3D로 바로 내 눈앞에서 보여줄 수 하는 그러한 AR 뷰어를 같이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평면도를 내가 어떠한 공간에서 꼭 가져가실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뭐 QR을 스캔하거나 링크를 누르면은 내 카메라 앞에 바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기술을 저희가 이번에 제공하려고 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2D를 3D로 디지털 모델화한다라는 건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예, AR 그렇죠? 뷰어 상황에서 예술인의 컨텐츠를 보여드리는 게 가능하다. 그럼 저희가 이제 작가들의 작품은 사실은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라고 평하는데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보여줄 때는 저희는 갤러리로 모시든지 작품을 설명하든지 이러는데 그 가상 공간으로 해서 이런 최적의 결과물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작가님들이 갤러리를 참석하시거나 어떤 미술관과 협업했을 때 반드시 작품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 그 작품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규모가 크거나 대표 작품 외에는 보여드릴 수 없는 게 한계거든요. 그랬을 그렇죠. 때이 작품을 AR로 구현을 해서 3D 컨텐츠를 AR로 구현해서 내가 가지고 갈수 없는 작품도 이 링크나 또는 QR로 그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매진자님이 아까 예술 작품을 증강현실로 감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가지고 회사로 가나요? 아니면 작품을 어떻게 하나요? 진행할 좀 3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촬영입니다. 예, 촬영은 저희가 작가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세계 작가 미술 교류협회랑 좀 이렇게 논의를 해서 촬영 장소는 추후에 좀 정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촬영이 끝나면 이 촬영에 대한 영상을 저희 서버에 올립니다. 예, 서버에 올린다는 거는 영상을 저희한테 뭐 온라인 상으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3D로 컨텐츠화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AR 뷰어에서 보일 수 있게끔 QR과 링크를 드리는 이렇게 총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QR 같은 건 이제 보편화돼 있더라고요. 큰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QR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조소,
조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조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이것을 3D 컨텐츠화 할 때 이미 3D 모델이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촬영을 통해 3D 컨텐츠화해서 AR 부여를 보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리신 것을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해서 또 똑같이 3D 컨텐츠화해서 드리는 그래서 조각과 평면도 이 두 가지를 크게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D나 3D가 다 구현 가능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구현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전시를 하거나 해야 되나요? 도룩에 넣거나 작가님의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도 있고요. 필요하거든요. 또는 온라인 혹시 뭐 작가님들의 블로그라든지 또는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SNS 환경에서 온라인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끔 링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가님들은 많은 활동을 그러니까 예술 데이터 이 사업 자체의 취지가 그 예술에 대한 그 작품을 좀 더 이제 콘텐츠화 시켜서 확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것을 확산하게끔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로 드린다는 게 저희의 예, 취지도 맞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저희도 매칭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고 선정이 돼서 리콘랩스랑 저희 작가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공간까지 제공하고 좋은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많은 콜렉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한테는 일단 제가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는 3D 컨텐츠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을 접하지, 그러니까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3D 컨텐츠 만드는 것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럼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직접 그리시거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네.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그 평면도라든지 조각을 촬영해서 360도 약 평균 2분간 촬영하면 됩니다. 네. 촬영해서 3D 컨텐츠화해서 AR로 드린다. 그래서 이게 3D 컨텐츠화가 좀 더 간편하게 된다라는 게 장점일 거고요. 두 번째는 AR 뷰어를 이제 보여드린다는 게 장점인데요. 네. 아까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뭐 전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어떤 것들이 좀 차별화가 있냐 경쟁력이 있냐라고 말씀드릴 텐데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스캔을 해서 또는 링크를 해서 보여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간편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AR 뷰어로 봤을 때 기존의 여러 가지 AR 뷰어를 보이려고 하면 막막하셨을 거예요. 네. 뭐 AR 뷰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AR 뷰어를 내가 구매해야 되는지 근데 저희는 이번에 3D 콘텐츠를 만들면 AR까지 붙여가지고 AR도 보여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부터도 AR이 뭔지 VR이 뭔지 XR이 뭔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매칭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작가들에게 작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여지겠다라는 것을 사실은 작품을 한번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작가님들이 이해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아, 바로 저런 작품들이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현재 공간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작가님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 이제 3D를 하고자 할 때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촬영해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별도 뭐 앱이 필요가 없고요. 별도 스캐너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요즘에 보급화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많이 좋잖아요. 그것을 촬영해서 3D가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장점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AR 뷰어라고 해가지고 AR 뷰어는 현실에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런 작품들은 그렇다 치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또 조각하시는 분들은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그게 렌더링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뭐 탑도 보여주고 정면도 프론트도 보여주고 뭐 사이드 뷰도 다 보여주는 게 기본인데 그거하고 지금 저거하고 다른 점은 시간 절약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차이가 있나요?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네네. 시간 절약이 거의 핵심이고요. 네네. 네, 두 번째는 촬영하는 도구입니다. 직접 그리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스캐너가 필요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네네. 촬영한다는 게 이제 저희 장점입니다. 저희가 네. 저희도 이제 예술 데이터 공급 기업으로서 네. 이제 수요 기업과 매칭이 돼서 네네.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님들이 그 작품을 좀 더 많이 확장할 수 있게끔 그렇죠. 좀 더 많은 장에서 활동할 네. 수 있게끔 같이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맥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세계 작가 교류 미술 협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저희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같이 좀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저기 작가님들 이번에 예술 작품들이 이번 증강현실을 통해서 보다 좋은 작품으로 표현되길 바라고 또 시청자나 감상자들에게 작품을 정말 구매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보시고요. 아, 마지막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작가들에게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한마디 해주세요. 국내의 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작가님들이 좀 더 글로벌하게 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3D 컨텐츠를 AR로 부여로 보여주시자는 자체만으로도 접하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기업으로서 그러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열심히 할 것이고요.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또 이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럼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작가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가님들이 첫 번째 참여 의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참여 의사는 이제 회장님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된 회장님께 이제 아마 연락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 그래서 네네. 작품에 대한 그 작품 수와 네네. 어떤 작품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이제 확인해서 예, 가능한 여부를 또 회신 드리는 이렇게 두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들의 작품이 장르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장르는? 일단 작품을 좀 보고 저희가 이제 3D 컨텐츠화가 가능하냐 네네네. 이런 걸 좀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작품과 이제 수량 이런 정도만 좀 주시면은 예,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조금 작가님들이 이 오늘 널리한 명인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는데 아, 더보기 난을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단어들인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리코네스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님들 많이 들으셨죠. 우선 QR코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VR로 증강현실로 저희가 작품을 소개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런 걸 구현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작가님들이 보다 많은 효과를 보고 협조하시고 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